네, 안녕하세요. 제가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완전 구속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완전 구속이란 무엇인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스케치를 먼저 좀 그려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디멘션 D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갈색이 떠요. 갈색이 뜨고요. 먼저 완전 구속을 주려면 일단은 치수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치수를 다 쳤을 때 밝은 녹색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치수가 완전히 갖춰져 있어서 드래그를 해도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완전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밝은 녹색은 완전 구속 상태, 그 다음에 갈색은 불완전 구속 상태이고요. 갈색의 경우는 드래그를 했을 때 움직여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얘 같은 경우는 디멘션을 끄고 움직여 보면요, 언제든지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스케치를 그리시다가 갑자기 디멘션을 눌렀을 때 갈색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해당 갈색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아, 여기가 지금 구속이 어딘가 빠져 있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완전 구속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완전 구속을 주려면 세 가지 법칙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원점과의 거리를 줘라예요. 제1법칙, 원점과의 거리를 줘라. 자, 먼저, 이 사각형의 경우는요, 원점과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치수를 줘볼게요.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한 40초 볼게요. 그리고 y 값도 줘볼게요. 원점에서부터 얼마만큼? 여긴 30만큼. 자, 그러면은 원점까지의 거리 값만 줘도 이미 반은 완전 구속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반은 어떻게 되냐면요, 얘네들은 움직여 보면 움직여요. 아직 이 치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 번째 법칙은요, 자체 치수를 줘라예요. 그래서 반드시 원점과의 거리를 주고 그다음에 자체 치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값을 입력을 할게요. 여기는 100, 여기는 한70 할게요. 자, 그러면은 원점과의 거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체 치수가 주어져 있으면 얘는 완전 구속이 들어갑니다. 이게 두 번째 법칙이에요. 자체 치수가 들어가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칙은요, 사각형이 있다고 할 때, 꼭그 원점과의 거리를 줄 필요는 없어요. 반드시 줄 필요는 없고, 예를 들면은 이렇게 자체 완전 구속이 된 녀석이 있으면 얘한테 거리값을 준게제 3법칙이에요. 그래서 완전 구속이 있으면 얘한테 거리를 줘라. 이런 식으로 완전 구속이 된 녀석과의 거리를 줘라. 이게 3법칙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얘는 2법칙인 자체 치수를 줘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체 치수를 줍니다. 그러면 완전 구속이 들어가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원점과의 거리, 그 다음에 자체 치수, 그 다음에 완전 구속된 스케치와의 구속. 이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완전 구속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법칙은요, 1법칙, 원점과의 거리예요. 무조건 원점과의 거리는 주어지고 나서 스케치를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도면을 그리실 때는 무조건 원점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만약에 스케치를 이렇게 지워볼게요. 스케치를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원점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요, 이 사각형의 스타트는 원점에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원점과의 거리가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 스펙만 줘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도면의 시작은 항상 원점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깔끔하죠. 그래서 완전 구속이 어렵다, 뭐잘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항상 이 점을 유의해 주셔야 되는데, 원점에서부터 제대로 시작을 했느냐, 이거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원점에서부터 차근차근 꼼꼼하게 진행을 하시고, 자체 스펙이 빠져 있으면은 자체 스펙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진행하다 보면요, 완전 구속이 깔끔하게 들어가요. 자, 그렇다면은 완전 구속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완전 구속은요, 먼저 또 하나 예제를 한번 또 들어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안에다가 사각형 하나 더 넣을게요. 자, 그리고 이 사각형의 크기는요, 50이에요. 여기도 50.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조만간 배울 그 돌출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은 설명이 필요하니까 돌출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돌출은 그냥 현재 스케치를 3D로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3차원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3차원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뭐 익스트루드에 대한 기능은 제가 이제 익스트루드 할때 제대로 알려드릴 거고요. 우선은 지금은 완전 구속이 왜 필요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잠깐 익스트루드를 한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스케치를 종료하고 그 다음에 이런 블럭을 만들었어요. 자, 근데 이 상태에서 며칠 뒤에 뭐 예를 들면 사장님이 이그 가운데 있는 사각형의 블럭의 크기를 조절을 하고 싶다고 이제 주문을 했어요, 우리한테. 자, 그렇다면은 스케치를 다시 눌러서 수정 모드로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현재 이 안쪽 사각형의 변이 50 곱하기 50인데, 이거를 40 곱하기 40으로 하고 싶대요. 40 곱하기 40.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정 모드로 이걸 더블 클릭하면 치수를 바꿀 수가 있죠? 자, 근데 이 상태에서 40으로 누르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미리 보기가 미리 되죠. 자, 그랬을 때이 사각형이 어떤 방식으로 줄어들지 감이 오시나요? 이게 왼쪽으로 사각형이 줄어들지 오른쪽으로 사각형이 줄어들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컴퓨터가 임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엔터를 누르게 되면요, 컴퓨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체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냥 움직였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40으로 줬을 때이 사각형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컴퓨터도 잘 모르니까 자체적으로 그냥 판단해서 이런 식으로 정확한 뭐 어떤 기준이 없이 이런 식으로 사각형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종료하고, 스케치를 종료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내가 원치 않는, 설계자가 원치 않는 형태로 수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 구속을 줘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가 컴퓨터가 임의의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을 막고 설계자의 의도대로 설계 수정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위해 완전 구속을 준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완전 구속을 줘야 된다고 말을 했으니까, 자, 어떤 식으로 완전 구속을 줘야 될지 또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거 디멘션을 눌러보면요, 다른 데는 이렇게 완전 구속이 들어가 있어요. 밝은 녹색이죠. 근데 안쪽에 이 녀석은 갈색이에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은 움직이면 언제든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설계자의 의도대로, 그래서 설계자의 의도대로, 예를 들면 이 사각형의 밑편은 여기와의 거리가 뭐 예를 들면은 한 30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 사각형의 왼쪽 편은 이쪽과의 거리가 뭐한 35가 돼야 된다.
라고 기준을 정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수정을 하게 되더라도, 이 부분을 수정하게 되더라도 만약에 20으로 줄어든다, 그러면은 명확하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디가 줄어들지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당연히 엔터 누르면은 오른쪽 변이 왼쪽으로 가겠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수정을 하게 되면 아래쪽이 기준이니까 위가 줄어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도면을 만들거나 수정을 할 때 언제든지 설계자의 의도대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완전 구속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완전 구속해야 된다, 완전 구속해야 된다 라고 말씀 많이 들었을, 말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완전 구속을 왜 해야 되는지도 명확하게 알고 설계를 하시면 아무래도 실력 향상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완전 구속은 이런 식으로 내가 왜 완전 구속을 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완전 구속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스케치가 사실 제가 볼 때는 그 모델링의 한 비중이 한 80% 정도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스케치라는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요, 앞으로 3D 모델링, 그 다음에 좀 더 고급적인 서피스 모델링을 하게 될 때 이게 안 되면 진도가 안 나가는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스케치 기본 실력이 밑바탕이 되어야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실력이 급상승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완전 구속을 해야 되는 방법이나 그 다음에 왜 해야 되는지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오늘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스케치의 스냅 관련해서 잠깐 나가고요. 그 다음에 선의 편집, 예를 들면은 트림과 익스텐드 같은 선의 편집에 관련해서 진행을 나가볼까 해요.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